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튜버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번에 멸종위기 1급이라고 해서 바로 별거보기를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사연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바로 그 별거보기랑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우면서도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우선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나이스 키딩. 아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다 추측할...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자생다트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람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인데, 예전에 네. 사연 지셨던 멸종위기 1급 저 인도 멸거부. 아아 특이하게 태어났죠.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좀 특이한 친구가 있다 해서 네. 우리 람보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어디죠? 네 바로 여기인데. 네. 와 진짜 옥탑방이네. 옥탑방은 이제 로망이 있죠. 근데 여기서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거북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짜잔 짠짠. 오오 진짜 옥탑방이에요 여러분들. 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거북이야. 아니야 아이고 귀여워라. 어 마중 나왔네. 우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우 해수도 하시고 용품도 엄청 많고. 소개 한 번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에서 육지공 키우고 있는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옥탑방 거북이라고 합니다. 아유 목소리 여러분들 엄청 감미로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우선 보면은 이제 여기 생물 유튜버니까 생물 먼저 한번 잠깐 보자면 니모랑 산호들이 있네요. 퍼플러 크라운. 아 또 진짜 니모는 언제 봐도 이쁩니다. 자 그리고 둘러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야 여긴 육지 거북이 있고 여기 물 거북이가 있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어 사장님 혹시 얘네는 무슨 종일까요? 테라핀 중에서 히로라이나라는 네. 히로라이나라는 종. 아이고 방금 얘가 얘 눌러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 테라핀 종류가 네. 이제 로컬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진짜 너무 이쁜 종이죠. 사장님 막 먹으려고. 아 물강아지. 근데 사장님 저기 뒤에 오 얘는 뭐죠? 얘는 콘센트릭이라고 해서 네. 네 나머지 셋하고 좀 다른 종이거든요. 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들 이 친구는 등갑이 아주 그냥 빨갛게 너무 이쁩니다. 와 대박.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들어가도 되나요? 네 여러분들 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살짝 들 수 있어요? 우와 이야 제가 1kg 때 데려왔는데 네 지금은 20kg는 그냥 넘길 것 같아요. 20kg? 이야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진다고 하는 바로 알다브라 육지거북인데 우와 얘 진짜 이쁘다. 내려와도 될까요? 아 네네네 내려왔는데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바다 거북인데 이거는 그냥 모형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네. 어릴 때 거북이 좋아해서 선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네.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면 마지나트 육지거북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부채꼴이라 해야 되나? 여기 엉덩이 쪽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되게 특징적인 건데 와 이 마지나트는 혹시 어디 나라에서 왔을까요? 얘네는 유럽 애들이고 유럽의 초원지대 그쪽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이 정도면 다 큰 거죠? 네 성체고 유정란이 많이 났는데 요번에는 네. 사실 유정란 같아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어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온통 여기 옥탑방에 지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북이들을 위해서 아예 다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별거북이들이 지금 하나 둘 와 저기까지 해서 엄청 많다. 네 총 9마리 성체들이 살고 있어요. 별거북이요? 네 인도 별거북이라고. 오 엄청 예쁘죠. 네 우와 여러분들 별거북이가 요번에 멸종위기 1급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입분양이 굉장히 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수입 올 때도 분양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별거북이들은 여기 이제 방사문이라고 하나?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예요. 이번에 알라은 아이 좀 보여드릴게요. 어? 알라은? 네. 야 들어가 있어봐. 알라은 엄마예요? 네 엄마예요. 우와 얘 진짜 크다. 1.5kg 가까이 되는 아이예요.
우와, 보면은 여기 피라미딩 아우 너무 이쁘게 됐는데요? 혹시 이 정도 친구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최소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유 혹시 저 옷에 튈까 봐 이게 감동이에요. 오줌 받쳐줘. 자, 그리고 오줌을 뒤로 하고 이게 보시면 와, 얘네는 동해르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아이고, 귀여워라. 야, 우와, 너무 이쁘다. 이 친구는 동해르만 육지 거북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오, 얘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얘도 한 10살? 오, 아, 양컷인가 보구나. 네, 맞아요. 거북이들은 진짜 눈이 떨망떨망해가지고 이 매력이 있는데, 보통 분들은 이제 다 물거북이들, 보통 이제 청거북이들을 이제 마트라든지 막 여기 청계천 뭐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육지거북이들은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걸어다니면서 이제 야채 뜯어먹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동해르만이 크기도 적당하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20cm 내외로 자라는 종인데 얘는 25cm가 넘어요. 한국에서 아마 가장 큰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란도 많이 했나요? 산란도 많이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얘네는 무정란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 친구는 아주 그냥 워터파크 갔다 왔구만. 네, 얘네 유럽에 사는 아이들이라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키우기 쉬운 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틀었는데 UV등이라고 해서 이제 얘들 등값 단단하게 해주고 이제 필수 영양분 합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태양빛이 나오는 전구예요. 아, 여기도 뒤에도 있네. 네, 여기는 조금 작은 아이들, 베이비 아이들. 아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예, 지금 오다가 이게 다른 거 봐서 그런데 바로 오늘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여기 사장님이 직접 번식을 하시다가 조금 독특하게 나왔다는 친구. 제가 육지거북 키운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만에 첫 태칭을 해서 정말 너무 기쁜데, 네, 약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아, 일단 요 친구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동해르만 아닌데. 귀여워. 너무 예쁘죠. 너무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 네, 얼굴 쪽을 보시면은 부위가, 네, 지금 깨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입이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이 콧구멍이 안 뚫려 있네요. 저도 지금 계속 일단 살펴보고 있는데, 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커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입으로 숨쉬겠구나 지금. 네, 상황으로는. 아이고야. 다행히 딱 건강해 보여서. 네, 지금 먹이 받는 게 조금 없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활동성이나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잘 케어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잘만 하면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면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해요. 엄지 손가락만 하죠? 네. 태어난 지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태어난 지는 20일 정도 됐어요. 아, 3주. 네. 아이고, 나라 닌겐. 나라 닌겐 약간 이런 것 같아. 미안해, 고마워. 네. 이 친구가 우선 동해르만의 멸종위기 2급입니다. 사이테스. 맞습니다. 2급이고, 네, 이 친구가. 네, 와. 인도 별거북이에요. 아이고, 자다 일어났어요. 아이고. 이 친구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얘도 건강해 보이는데? 딱 보면 건강해 보이고, 네, 다른 거북이하고 다를 거 없는데. 잠깐만요. 없어요. 어? 뿌리가 접혀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없네? 네, 없어요. 이 친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왼쪽이 별거북이, 오른쪽이 정상적인 동해르만. 네네, 맞아요. 오, 진짜 꼬리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이제 거북이 짝짓기 할 때 꼬리에서 생식기도 나오고 꼬리에 똥꼬도 있고 항문도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떡하냐? 오, 똥꼬 있... 오! 네네. 있다, 똥꼬! 아니, 번식을 많이 못하더라도 너 살 수는 있겠다, 야. 네. 아이고, 근데 너무 이쁘다. 너는 잘 태어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게 태어난 거죠. 부족하게. 네, 태어난 건데 사실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고 똑같아요. 어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아기 거북이들이. 네.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아프게 태어나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이런 거를 약간 우프다라고 하지 않아요? 축하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괜찮아요, 잘 살 겁니다. 제가 거북이 키우는 하나 얘네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네. 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버 이름이 옥타팟 거북이라고 거북이의 소울을 모든 것을 담은 유튜버 분이시니까 담았습니다. 예, 심지어 멸종위기 1급이에요 이게. 네. 별거북이는 인도 별거북이, 그 다음에 버마, 그 다음에 또 무슨 별거북이가 있죠? 스리랑카.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1급이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북이를 번식했다는 자체가 우선 의미가 있고요. 이 친구도 사이테스 2급이지만 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살아라, 알았지? 근데 너무 이쁘죠. 약간 미니어처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걸어다니죠. 먹이를 줬는데 오, 바로 반응 보이네요. 네, 먹이 반응 굉장히 좋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육지거북이를 만약에 키우게 된다면 먹이를 야채를 보통 주고 사료도 있거든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이면 똥냄새가 좀 많이 심해요. 그리고 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채를 골고루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 이거 너무 귀여워. 얘 진짜 맘 같아서는 우리 집 바로 데려가가지고 나랑 껴안고 자고 싶대. 아이고 맛있겠다. 그 육지거북이 키우실 때 주의점이 먹이를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몸에 굉장히 큰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즉각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유, 얘 발톱 봐봐. 원래 이 호스패드 사이즈가 베이비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정말 완전 해치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이즈가 베이비. 아, 그쵸. 얘는 베이비, 얘는 해치링. 이 녀석 안 돼. 근데 사장님 여기에 인큐베이터도 있네요. 네, 오. 아이들이 네.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육지거북이 알 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오, 지금 세 박스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알은 지금 네. 요 아이하고 같이 나온 알인데. 아, 요 아이는 태어났고 요 알은 사실 좀 애매해요. 지금 유정란이긴 한데 약간 좀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생사를 잘 모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 아이 또 많은데요. 오, 동글동글하다. 네, 맞아요. 약간 자라아이 같이 생겼네. 네, 사실 제가 여름에는 저기 밖에 야외 사육장에서 반사를 네. 시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동해를만 아이들이랑 마지나타랑 같이 합사를 했어요. 사실 어떤 알인지 누가 낳은 알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원형으로 봐서는 마지나타 아이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마지나타 아기들 태어나면 엄청 이쁠 텐데. 네. 동란을 다 해봤는데 다 유정란이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번식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번식이 가장 쉬웠어요. 아, 이럴 수가. 국과서만 공부했어요. 약간 이런 수준. 네. 그리고 여기 알 또 있네요. 이거는 네, 오, 이건 동그랗고. 네. 아, 별거북이 알. 네, 별거북이 알인데 혹시 몰라서 썩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고 있거든요. 아, 이게 무정란일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것도 무정란인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밑에 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 이 거대한 친구 수영 다이빙 아주 잘했어. 물이 색깔 너무 이쁜데. 자, 진작에 이제 보아한 친구가 있어서 이 알이 유정란 같은데 한번 깨보신다고 하셨어요. 썩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아, 거북이가 들어있긴 한데 중간에 네. 죽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슬퍼. 마지막으로 알다브라의 호박 ASMR. 아이고, 잘 먹네. 대형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꼴딱.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아까 태어난 별이랑 동해르만 친구들을 이름을 이제 피노키오로 지었는데 턱도 자라고 꼬리도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쁜 양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쇼핑몰 검색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